6인조 아이돌 그룹 빅스가 정규 1집 앨범의 발매를 기념한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는 빅스를 사랑하는 1만여 명의 팬들이 관객석을 가득 메웠는데요. 빅스는 히트곡 다칠 준비가 돼 있어로 콘서트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너무 더우니까 자켓 좀 벗을까요? 어때요? 아이돌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즐길 준비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인사부터 제대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VIP. VIP입니다. 빅스의 이번 콘서트는 세계의 팬들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더 밀키웨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네, 저희는 팬들을 별빛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별빛들을 이렇게 저희가 연결하면 은하수가 되니까 저희가 더 밀키웨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파격적인 비주얼과 절도 있는 군무로 주목받은 빅스. 아이돌 그룹으로는 극히 드물게 데뷔 1년 6개월 만에 콘서트를 개최한 건데요. 저희가 데뷔한 지 이제 겨우 1년 반 정도가 됐죠. 사람으로 치면 이제 겨우 걷는 정도예요. 그렇죠? 저희 스타일라인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1년 반 만에 우량하로 자라난 것 같아요. 대박. 아직 두 살인데 이렇게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에서는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추첨으로 뽑힌 팬을 무대 위로 올려 앞다퉈 프로포즈를 펼치는 멤버들. 이들의 구애를 받은 팬은 콘서트에서 제대로 소원 성취했을 듯한데요. 그런가 하면 멤버 개개인의 솔로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레오는 직접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며 김범수의 노래 제발을 열창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마친 빅스. 오는 25일부터 첫 정규 앨범 부드러운 활동을 시작합니다.